한국만 떠나면 외국인 5명 가운데 한 사람은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. 누군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.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모슬렘들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고 모슬렘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. 우리가 왜 이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많은 모슬렘들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.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그들에게까지도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슬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.